하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임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받은 사람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응답을 받은 거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이 성도님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성경에만 있는 단어가 아니고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도 이 응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는 교양을 얘기하는 데가 아니고요. 또 교회는 어떤 선행과 종교적인 어떤 행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나오듯이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직 전도와 선교 237 5천 종족 그리고 우리 후대 살리는 일에 올인하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시공간 초월의 그 능력을 가지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가 실제 내게 또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죠. 이게 참 응답입니다.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부터 우리 어린 렘넌트까지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거죠.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참 응답의 축복이죠. 그리고 나를 넘어서야 합니다. 나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있는 대로 내 자신에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내 연약함에 또 내 부족함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이 능력으로 나를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대로 내게 성취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 시공간의 초월의 그 능력받은 또 응답을 받은 사람들을 그 축복을 못 누리게 돼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나를 넘어서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아무에게 상관없다는 거죠. 지금 또 중요한 말씀의 흐름 속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24시 기도라는 말씀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특히 렘넌트 7명 또 초대교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세상에 그 어떤 문제가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없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참 전도와 정인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은 사람들로 오늘과 또 이번 주에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그 첫 번째, 왜? 이유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왜? 그리고 이유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이게 남은 자의 기도와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응답을 주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요, 또 네피림 충만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의 흐름 속에 아홉 가지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그 이유와 왜라는 그 질문 속에 여러분들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언제입니다. 바로 지금이죠. 이게 순례자의 기도와 능력입니다. 순례자는 좋은 길을 가는 사람이 순례자가 아닙니다. 렘넌트 7명,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님들, 이분들이 순례자의 길을 갔거든요. 순례자의 길은 좋은 길,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과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 길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쏟아 부어 주셨다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순례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고 24, 순례자는요, 24시간 매일 항상 은혜의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24,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례자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시공간의 축복을 지금 쏟아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25의 응답입니다. 우리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죠.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응답까지 저와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복음 갖고 언약 가지고 지금 어렵고 힘든 길, 광야의 길을 가는 것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순례자입니다. 좋고 넓고 꽃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시공간 초월을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그럼 어떻게 이것을 누릴 것이냐? 바로 정복자의 기도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복자로 부르신 겁니다.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정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말씀 따라가는 그 일들 속에 우리가 정복자의 기도와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셨다는 거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138 이 비밀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138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늘 성령의 충만함, 이 비밀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정복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사람이 알겠습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이런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시공간 초월의 그 능력의 비밀을 어떻게 불신자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언약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정복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그 능력을 누리는 거죠.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누리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능력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증거 주시고 또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정복자의 기도와 능력입니다. 이 축복, 이 시공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누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잡한 걸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고요. 또 전도자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은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침에 혹시 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내가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간다면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근데 좁은 길로 가고 힘든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 그게 바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항상 매일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받은 사람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또 우리 한옥의 모든 중직자분들 위해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오력을 주시고 오늘도 또 오늘 내일 오세아니아 렘넌트 대회, 너무 중요한 대회에 또 참여하십니다. 특별히 전 세계 우리 후대를 살릴 귀한 응답받은 목사님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237
5천 종족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전 세계 모든 제자들을 또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만나게 하시고 2, 3, 7, 5천 종족 살릴 귀한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전 세계 선교를 또 우리 목사님 또 맡게 되셔서 진행하고 있는데 렘넌트와 2, 3, 7, 5천 종족 또 선교를 통해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집중 기도하면서 같은 은혜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매일 항상 우리 오늘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더욱더 건강함 주시고 또 체력 주시고 남은 인생의 여정이 전도자의 여정으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중직자분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현장 목회, 전도 목회 그 중직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24시 기도로 행복하게 하시고 렘넌트의 발판 또 지역 지교의 사령관으로 지역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OMC 또 산업선교의 경제 축복을 부어주사 교회와 후대와 237 살릴 중요한 경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오세아니아 렘넌트 대회 또 우리 유광수 목사님 오세아니아 렘넌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제자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주와 다음 주 계속 진행되는 훈련도 있고요. 또 우리 하나 선교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또 살릴 수 있도록 그 선교대회가 우리의 선교대회가 아닌 전 세계 모든 선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 선교대회에서 또 집중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병원에 계시고 또 육신과 마음과 정신적으로 아픈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받는 자리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대 약하고 그 어려운 육신 문제 속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정복하고 하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개인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